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8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맛의 업보가 악한 결과를 불러내는 것이니 이 맛의 업보가 어울리면 죽으려 할 적에 먼저 철망의 맹렬한 불꽃이 사납게 치솟아서 세계를 뒤덮는 것을 보게 된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미보라요. 미보가 악과를 초인하나니 이 미업이 사귀게 되면은 곧 임종할 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임종할 때 먼저 철망이 철망이라서는 철조망 같이 쇠로 된 그물이 맹렬 치열하여 거기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치열해서 세계 두루 덮은 것을 보아서 그게 좋지 못한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정신이 아래로 통하여 아래로 괴망에 통하여 걸귀자입니다. 걸귀자인데 지금 걸귀자를 그렇게 썼죠. 아래로 빠져 내려간다는 말인데 이 망자는 철망이라는 망자죠. 아까 철망에까지 몸이 거기에 관통이 되어서 거기에 사모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머리는 거꾸로 매달려서 철망에 이제 걸려가지고 거꾸로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밑으로 있는 거죠. 발이 위에가 있고 그래가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형상을 발명하나니 첫째는 급기니 급기라서는 어떤 기운을 빨아당기는 거죠. 빨아당기는 것을 급기라고 합니다. 급기는 보통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마시면 차가운 기운이 나지요. 그와 같이 차가운 기운이 차가운 그 얼음을 결성하여 몸과 살을 얼게 함이요. 두 번째는 뱉는 기운이란 말이죠. 뱉는 것은 열이 이제 복받치면은 구토를 하는 거죠. 구토와 같은 그런 기운인데 뱉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맹화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맹화가 되어서 골수를 초란하느니라. 그 사람의 지옥에 가는 사람의 뼈와 살과 그 골수까지를 불태운단 말이에요. 불태우는 게 초란입니다. 태울 초자, 물커질 단자. 이와 같은 상미가 맛을 맛보는 것이 맛보는 것을 거치면 고원링이 승이 되고 인이 되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옥졸이 취조를 할 때 조사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승이 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을 승이라 하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참는 거요. 그것을 고통을 참는 인이 되고 견에 거치게 되면은 곧 능이 타는 금석이 되고 쇠와 돌이 벌거니 달구운 그런 지옥에서 뜨거운 금석이 되기도 하고 듣는 것을 거치면 곧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하고 숨을 숨쉬는 것을 거치게 되면 고원링이 대철롱이 큰 철로 사람을 가두는 그런 철롱이 국토에 두루 덮는 것이 되기도 하고 촉각을 거치게 되면 고원링 그러니까 육근에 여러 가지 다 나쁜 현상만 나타나죠. 십지비로 말미암아 여섯 가지 육교보가 다 좋지 못하는 것만 지금 나타나요. 천상에서는
다 좋은 현상으로만 나타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냄새가 나는 것, 느끼는 것, 촉각까지 모두가 다 나쁜 것만 지금 나타나죠. 곧 활도 되고 그런 무기, 화살도 되고 또 활로 짜는 큰 활입니다. 옛날에는 활 가지고 전쟁해서 사람을 쏘아 죽이니까 그러한 좋지 못한 큰 활, 무기가 되고 활로 쏘는 것이 되고 생각을 거치게 되면 곧이 날아가는 뜨거운 철이 되어서 허공으로부터 내려온다 말이죠. 허공에서 그런 뜨거운 철이 사람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우박 내리듯이 막 내린다 말이죠. 다섯 번째는 촉보라요. 다섯 번째는 촉보가 촉각의 과보가 악과를 불러 땡기나니 이 촉업이 사귀게 되면 곧 임종할 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큰 산이 사면으로 와서 갚아요. 다시 나갈 길이 없는 것을 보아서 죽은 사람의 신식이 죽은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정신이 대철성의 큰 쇠로 되는 성벽에 불로 된 불의 뱀과 불의 개와 불이 펄펄 불을 품는 그런 사나운 개지요. 또 호랑 같은 거, 사자 같은 거, 우두 소머리와 같이 생긴 옥졸이요. 우두나찰이죠. 마두나찰, 말머리와 같이 생긴 나찰들, 옥졸들이죠. 그것 창을 창못자, 창창자 창못자죠. 그 창을 잡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몰아서 지옥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무관옥에 향하여 두 가지 형상을 발명한다. 하나는 갑촉이고 하나는 이촉이죠. 아까 사면에 산이 큰 산이 온다는 그것은 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바사이광이 부처님한테 물었지요. 가령 어떤 큰 산이 사면에서 큰 산덩어리가 와가지고 사람을 압사시킨다면 어떻게 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사상산을 말한 거죠. 사면의 산. 이것을 다 사면에서 산이 오는 거에다 비유를 했죠. 사상산이라고 하죠.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 네 가지 이 사상산이 사면에서 쫓아와가지고 사람을 덮쳐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그걸 면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염불하고 마음을 닦아서 이 사상을 초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죠. 참선에서 삼매를 성취해야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사면에 그 큰 산이 와서 그냥 이렇게 납작하니 고갈산하고 금정산하고 박치기 가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없지 않겠어요? 천지개벽 갈 때 박치기 가듯이 두 가지 상을 발명하나니 첫째는 합촉이니 합산이 비치하여 아까 그 산이 합해가지고 사람을 인체에 그냥 핍박을 해서 고류 뼈와 살과 피가 막 터진다 말이야. 산에 치여가지고 그 동물들을 덫이나 뭐 올감이 놓아가지고 잡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야생 동물들을 그 저 무슨 오리 같은 거 멧돼지 같은 거
또 너구리 같은 거. 잡다 주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것들을 덫이나 뭐 도시나 많이 올가미 같은 걸 놓아가지고 많이 잡잖아요. 자기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 잡으면은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자기가 다른 동물, 다른 생명을 그렇게 해치면 자기도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합산이 핍체하는 그것은 덫 같은 것 놓아가지고 모든 생명을 해치는 그 과보도 결과적으로 합산이 핍체하는 그런 과보가 생길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떠나는 촉각이니 칼이 칼 도자나 칼 검자나 검이 더 무서운 거죠. 칼 예리한 유명한 칼이죠. 그런 도검이 몸을 몸에 부딪혀서 자기 심장과 간이 막 찢어지느니라. 칼로 심장을 도려내고 간을 막 찢어내듯이 그렇게 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는다 말이죠. 이와 같이 합촉이 촉각을 거치게 되면 고원령이 도가 되고 관이 되고 청이 되고 안이 되고.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요. 지옥에 나아가는 지옥의 길. 관이라는 것은 염라대왕 그 지옥에 왕이 있는 그 집이라요. 집관자요. 양쪽 대궐에 그 염라대왕이 있는 그 관이고. 청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그 요즘 말하면 형무소 그저 검찰청 같은 그런 거요. 그런 청이 되고 안이 되고. 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실 조사를 하는 것이 안이라고 가죠. 죄가 얼마마치 어떤 죄가 있는가 해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을 계란이라고도 하지. 조사를 다 하면은 그걸 계란이라고 하고 조사를 할 동안은 그걸 안주라고 하지요. 죄를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을 안주라고 하고 그 조사가 다 끝나면은 조사를 다 받아놓으면 계란이라고 해요. 거간 계란이란 말도 나오죠. 이 자가 맞는가 모르겠네. 틀린 것도 같은데. 이렇게 쓰던가. 거간 계란이라고. 그 사실대로 사실 그대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서를 다 꾸미는 것이 계란이라요. 없는 죄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요즘에 수사해가지고 그 조서를 다 꾸미는 것을 계란이라고 해요. 그거 안 짜요. 보는 것을 거치게 되면 고원령이 타는 것이 되고 불타는 뜨거운 열도 되고 듣는 것을 거치게 되면 고원령이 당도 되고 격도 되고 당이란 당구장에서 그 이런 담화를 치듯이 칠당자 치는 것이 되고 주인들을 막 몽둥이로 치는 거죠. 또 격이란 것은 그 칠격자 격은 격파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공격 격이 되고 또한 깎을 찾자 그 사람 칼을 살에다 꽂는 거죠. 그것이 좌라요. 좌가 되고 또 총이나 총살 지킬 때 총으로 쏘든지 활로 쏘든지 쏘는 것이 되고 숨쉬는 것에 거치면 고운링이 괄이 되고 대가 되고 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은 주인들을 괄했죠.
괄과 대는 김대중이도 그걸 당했죠. 동해바다다 집어 넣을 판인데 미국 놈이 살려줬죠. 박정희 때. 큰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천지분간 오다게 해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린 거죠. 그게 괄이라요. 괄이랑 것은 그 싸는 거고, 대랑 것은 큰 전대, 가마니 같은 소다 집어 넣는 거요. 또, 고가 되고, 박이 되고, 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포박을 하는 거요. 포박하는 것이 있는데나 고와 박이라요. 주요가 있는가를 잘 살펴가지고, 체포를 해서 수갑 채우고 하는 거죠. 또, 맛보는 것을 거치게 되면 고원령이 가는 것도 되고 겸도 되고 발설지옥, 이경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요. 지옥에서는 발설지옥, 이경지옥이 있죠. 거짓말 한 사람은 거짓말 했다고 혓바닥을 빼는 거요. 또는 그것을 버섯같이 버섯으로 말미암아 버섯 논을 가는 그런 것으로 혓바닥을 가지고 논밭을 가한다는 땅바닥을 가하는 그런 것이 이경 발설지옥이나 이경지옥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겸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자갈미기는 거. 요즘에 것이 이제 폭행하는 사람이, 광고질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말 못하게 입을 그냥 수건으로 꽉 째매버리죠. 것이 소리도 못 지르게. 그런 게 겸이라요. 목을 베이든지 손발을 베이든지 베이는 것도 되고 끊는 것도 되고 사지를 끊는 거죠. 끊을 절자. 생각을 거치면 고원령이 추락함이 되기도 하고 날아감이 되기도 하고 생각은 불기운이니까 불은 날고 요동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또 복구기도 하고 주인을 마구 뜨거운 철판에다 막 들복구지요. 사육신 죽일 때도 그저 뜨거운 쇠붙이다 막 달고 가지고 사육신을 고문했잖아요. 그런데 하유지 또 유흥부 같은 이는 이 쇠가 차가우니까 다시 뜨거운 쇠로 바꿔와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참선했으면 벌써 도통하고도 남았죠. 또 굽을 굽자 굽는 것이 드니라. 지지고 복구고 요즘에 것이 이제 언젠가는 몇 년 전에 그 겨울철에 깨고리를 잡으다가 기름 펄펄 끓는 데다 산 깨고리를 막 넣어가지고 볶아 먹으면 양기가 좋다 해가지고 한동안은 그 우리나라 야생 개고리를 그저 시내에 모두 양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으다가 펄펄 끓는 기름 속에다 막 산 개고리를 잡아서 막 튀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볶아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현실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마지막 이제 나오는 거요. 여섯 번째는 사보라요.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의근에서 지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보가 악과를 불러 일으키나니 땡기나니 이 사업이 사기게 되면 얽히게 되면 곧 그 사람이 인종할 때 지옥에 들어갈 때 먼저 고약한 바람이 바람도 되고 불도 되죠. 아까 여기에 이제 은은 화도 되고 풍도 돼요. 풍 이 의간에나 사보 아니요 마지막 악풍이 고약한 바람이 막 효리 바람 같은 것, 태풍 같은 것이 온갖 국토를 불어 무너뜨려서
도난 같은 데 가보면은 큰 산이 하나씩 잠시 동안에 큰 산이 생겼다, 큰 산이 없어졌다 하지요. 그 바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산을 명사산이라고 그래요. 모래가 우는 산. 모래더미가 그냥 바람에 따라서 저쪽에 가서 큰 산이 생기고 또 저쪽에서 또 바람이 불면 또 모래가 이쪽에 와가지고 큰 산이 하나 또 생기죠. 그날 저녁에는 호텔에서 그 부근에서 자는데 막 어떻게 바람이 막 모래바람이 막 들어오는지 커튼까지 아무리 더워도 커튼까지 다 닫아놓고 여름철에 잤는데요. 국토에 모두 고약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국토를 무너뜨려서 죽은 자의 영혼이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받아서 허공으로 올라가서 도로 떨어져가지고 바람을 타서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떨어져서 두 가지 형상을 발명하나니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각이니 미함이 극한직은 황망하여 분주하여 쉬지 않으니요. 정신이 혼미가 지극한 혼미 상태가 지나치게 될 때는 정신이 황망이라서는 전혀 감각이 잘 없는 거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주하여 쉬지를 않는다. 쉬지 않고 막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저 낙엽같이 막 굴러다니는 거죠. 굴러다녀도 모르는 거죠. 그게 불각이요. 두 번째는 불미니. 불미니까 아까 불각과는 반대죠. 미하지 않음이니. 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는 거죠. 아까는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되고 여기는 알면서 어떻게 아느냐. 고통이 무지무지한 그 고통, 통증을 아는 거죠. 깨달은 직언, 아는 직언.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은 각지는 지각작용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각지는 지각작용이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안다는 거죠. 알 때 곧 괴로워서 한량 없는 몸을 복구고 몸을 그 지지고 태우는 그런 것이 고통이 깊어서 참기가 어려우니라. 참기 어려운 것을 지금 느껴서 아는 거죠. 이와 같이 샀던 생각이 생각에 맺히게 되면은 곧 등이 방도 되고 소가 되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받는 방소라의 방소 곧방자요. 또 보는 것에 맺히면 고온능이 감이 되고 증이 되고 지옥에서 업경대 같은 게 감이죠. 요즘에 전작 컴포트에 나타나듯이 다 나타나죠. 감이란 말은 감증이라고 해서 사실을 대조해가지고 거짓말 못하게 거짓말 해도 그 사실이 밝혀지는 업경대 같은 데다 딱 비추면은 거짓말 못하죠. 그대로 다 나타나니까. 업경대 같은 데다 비추는 것이 감이라요. 증이라고 하면 그 사실 요즘에 범죄인들을 신문할 때 대일 신문을 해가지고 증거를 찾아내잖아요. 그런 증거가 되고 듣는 것에 맺히면 그건 큰 합석이 되고 큰 돌이 그 바위돌이 그냥 두 개가 두 개나 몇 개가 나와서 자기 사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몸을 그냥 되게 그냥 납작코를 만드는 거죠. 그게 합석이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서리가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되기도 하고 숨쉬는 것에 빼지면
맺히면 고원능이 큰 화차와 불을 품는 불어차와 불을 품는 불어 배와 불을 담은 큰 우리 화남이 되고 주인들을 처형시키는 그런 조치 못한 형구들이죠. 형틀 같은 거 맛보는 것에 맺히면 고원능이 크게 부르짖음이 되어서 규환 고통이 심해서 참기가 어려워서 아우성 치는 거죠. 뉘우침도 되고 우는 울고불고 가장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 되기도 하고 촉각에 맺히면 고원능이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어서 몸이 커지기도 하고 몸이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만생만사를 해요. 일일일이야 만생만사라고 나오죠. 지옥에서는 하룻밤 사이에도 만번 죽었다 만번 태어나고 만번 태어났다 만번 죽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해. 한번 죽고 한번 태어나도 고통이 심한 건데 그리고 넘어진 것도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는 것이 찌러질 언짜죠. 찌러져서 넘어진 것도 되고 우러를 앙자는 덮치락이죠. 우러러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말이죠.